많은 과학자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비신경성 뇌세포인 별세포. 별세포를 통해 퇴행성 뇌질환의 원인을 찾고 치료제를 개발해 뇌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뇌과학자가 있다. 제17회 아산의학상 기초의학부문 기초과학연구원 생명과학연구클러스터 이창준 연구소장. 뇌의 별세포 연구로 난치성 뇌질환의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다. 동물과 자연에 관심이 많아 과학자를 꿈꾸던 한 소년. 대학원 시절 우연히 접한 뇌과학의 매력은 이창준 연구소장을 뇌과학자의 길로 이끌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뇌세포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비신경세포라는 이유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별세포. 기억을 주제로 이 신경세포를 연구하던 중에 신경세포에 있었을 것으로 예상했던 특정 단백질 수용체, 이 수용체가 이 별세포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별세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숫자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알려진 게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챌린징한 이런 토픽으로 제가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별세포란 그 모양이 별처럼 생긴 비신경세포로 신경세포를 보조하며 영양분 공급, 불순물 제거 등을 담당하고 있다. 별세포 연구에 끊임없이 매달린 이 연구소장은 뇌의 중요 신호 전달 물질인 억제성 가바와 흥분성 글루타메이트가 신경세포뿐 아니라 별세포에서 분비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혔다. 이는 뇌과학은 곧 신경과학이라 생각했던 뇌과학 연구의 기존 프레임을 깨고 비신경세포의 중요성을 학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당시에는 이 별세포에 대한 기초 자료가 많이 부족했고 동료 뇌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별세포를 연구한다고 하면 이 괴짜 취급을 받기 아주 일쑤였었어요. 그만큼 그동안의 뇌 연구는 신경세포에만 집중되어 왔습니다. 이 연구소장의 별세포 연구는 더욱 확장됐다. 별세포가 과도하게 커지고 수가 많아지며 중증의 반응성 별세포가 됐을 경우 억제성 가바와 독성 물질인 과산화수소를 생성해 치매를 유발한다는 기전을 밝혔다. 우리는 이 치매의 근본적인 원인이 반응성 별세포임을 밝히게 됐고, 그래서 이를 타겟하는 이 새로운 진단 및 치료 전략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아직 치료제가 없는 퇴행성 뇌질환들의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을 제시하며 치료제를 개발하기도 했다. 원래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개발한 것인데요. 체중 감량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밝혀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별세포에서 시작된 이 연구소장의 뇌과학 연구는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류마티스 관절염은 물론 비만 관련 연구까지 뇌로부터 시작하는 다양한 질환의 원인과 기전을 밝히는 데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창준 소장님의 연구는 치매의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하셨으며 그 중에서도 별세포에서의 기능을 규명함으로써 지금까지와 다른 치료 타겟을 제시하여 미래 치매 치료의 극복 가능성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동안 뇌신경과학의 연구는 주로 신경세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별세포에 대한 연구는 훨씬 적었는데요. 이창준 소장님은 별세포가 신경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세계적으로 별세포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별세포 연구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기초 연구가 탄탄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1.4kg의 이 작은 우주, 이 뇌에 이 별세포 연구로 인류의 이 건강한 삶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기초 연구뿐 아니라 치료제 개발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뇌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뇌과학자 이창준 연구소장. 별세포를 향한 그의 열정은 뇌과학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